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발병한 로타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 신생아 15명은 자가격리됐고, 조리원과 인근 산부인과 직원들도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이재욱 기자입니다. 로타바이러스로 임시 폐쇄된 산후조리원에서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15명. 보건당국은 이번 감염을 병원 내 유행 단계로 판단하고 어제부터 감염된 신생아들을 자가 격리했습니다. 커질 가능성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성이 나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택에 머무를 수 있도록. 또 확진 신생아와 접촉한 산후조리원 직원과 같은 건물의 산부인과 직원 등 36명도 각 업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원 환자와 접촉이 잦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가 신체 접촉으로 감염돼 이들 중 일부가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어머니 수만 명이 가입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러면 우리 애기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런 게 노출돼 있는 거니까 네, 걱정이 많이 되죠.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내 유행 단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